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로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지구학 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확인을 했나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단원명 문항수인데 뭐 3단원 이번에 안 나왔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게 예전에 지구학 원 단원의 천문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이제 그 천체 운행, 행성의 운동들 다루는 단원인데 이게 나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앞 단원만 다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상 등급컷 이거는 메가스터디 기준인데요. 47, 43, 35, 24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가 어려웠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오답률은 여러분들 정답률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이건 40%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18번 문제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 13, 20, 15, 18번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다섯 개가 좀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이거 많이 까다로워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심해파 관련된 문제였는데 심해파의 특성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제 좀 잘 숙지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수심하고 파장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관련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곳에서 심해파가 만들어진다. 이 내용이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했습니다.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지를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해파의 파장 그 파속 파의 속력을 갖다 구하는 식 있잖아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정답률 13번이 50%짜리입니다. 이게 아한대 순환이 여러분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류가 움직일 때 지역류의 이제 특징들 어디가 위치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북반구에서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가운데가 높냐 낮냐 이걸 갖다 따져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20번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57%가 나왔어요. PSC랑 피파의 도착 시간 나타내는 건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특징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요거 갖다 이제 특징을 잡아낸 거고 사실은 이것도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PSC 이용하는 거라서 진원 거리를 갖다가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 자료를 잘 읽어내시면은 문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PSC랑 여러분들 진원 거리의 관계 있잖아. 그 관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박편을 갖다가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섬로감하고 안산암의 박편 사진을 갖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개방니콘이냐 직교니콘이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화산암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반정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 자체에서도 당연히 알갱이들이 큰 게 박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정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의 사진의 상황의 특징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광현상이나 간섭색은 어차피 흑백이니까 안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될 테니까 간섭색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간섭색 보이고 얘네들이 소광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 8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60%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력과 평형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들 그리고 질량과 뭐 이게 수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 잘 잡혀 있느냐를 갖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좀 잘 하시면 문제는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하는 연습들 기본적으로 하시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단위 보정하는 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다 이런 거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물리에 관련된 내용들 그것도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6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6평은 그냥 우리 점검하는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얼마나 좀 잘 되어 있는가 기본적인 개념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당연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단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평을 준비할 때 3단원 부분에 여러분들 난이도 높은 문제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앞단원에서 지금 주로 틀린 것들이 다 뭐 수식을 전개하거나 요걸 갖다가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틀렸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평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열심히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근데 기출이 여러분들 상당히 양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3단원까지 이제 나올 거거든요. 3단원은 여러분들 첨문 파트이기 때문에 첨문 파트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EBS 문제 당연히 열심히 풀고 계시죠? EBS 문항 보시면 굉장히 스탠다드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기본기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아마 특수한 단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험 정도는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볼륨이 커. 그러니까 볼륨 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기본기가 필살기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해내야지 지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수 줄이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개념 간에 좀 헷갈리는 거 없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성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투하는 학생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가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 있을 거고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정량적으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공부한 양하고 그냥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하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말할 건 다 말했고 지투 학생들 항상 뭐라고 그럴까 개인적으로 그 애착이 많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구과 원보다 컨텐츠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선생님 같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애정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